야, 너참 예쁘다. 응? 진짜 꽃이 아니었네? 어? 너는 진짜 꽃이네? 진짜 꽃과 가짜 꽃이 서로 합하여 아름다움을 아주 아름답게 하는구나. 너의 머리와 가슴이 됐으니 이제 좀더한 몸통이 2단으로 됐어. 하하하하. 아름답구나. 이제 저기 저 아름다운 뽕마르트, 봉산동의 몽마르트, 봉마르트 언덕에 너희들이 이사를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오늘 또 우리 순이순이 선생님께서 소개하시는 귀한 분이 오시는데 저기 또한 분이 산책을 가시는구나. 귀한 분이 오시는데 너희들이 한 몫을 해서 자태를 뽐내고 있으면 내가 딱 뽑아서 그래도 이제는 우리가 조화라고 해서 가짜 꽃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다. 가짜가 진짜보다 아름다운 세상. 핸드폰으로 찍은 화면이 저 진짜 내 눈에 보이는 화면보다 아름답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하면, 인간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잘안 보이지만은, 자세히 들어가서 보는 데는 이 핸드폰을 따라갈 수가 자세히. 여기도 진짜 살아있는 자세히. 날아다니는 파리들. 아름답고 아름다운 세상. 설거지를 마무리를 하지 않았는데, 그래도 아름다운 그대 이름은 꽃이라. 꽃은 왜 꽃이라 불리는가? 내 마음에 꽂혀서 꽃이라 하는가? 꽃이는 왜 꽃인가?